네, 과거에 이 혼혈 연예인들은 눈물로 혼혈임을 밝혀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지금은 다문화 가정 출신 연예인들이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. 신한순 기자입니다. 혼혈하면 되게 사람들 이미지가 막 잡종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돼 보이고 버림받아졌다고 생각하고 과거 다문화 가정 연예인들은 혼혈임을 숨기다 뒤늦게 눈물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요즘은 어떨까? 캐나다인 아버지를 둔 걸그룹 IOI 전소미는 톱스타 반열에 올랐고 세븐틴의 버논부터 씁니다. 어머니가 미국인인 버논은 아이돌 체육대회를 섭렵합니다. 아버지가 스페인 필리핀계인 래퍼 도끼 역시 노래 차트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. 국내 첫 흑인 혼혈 모델은 런웨이를 빛냅니다. 저도 어릴 때 되게 기죽어했고 튀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. 되게 막 조용히 다니고 싶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면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남과 다른 외모와 끼가 오히려 혼혈 스타들만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.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. 아, 잡종이라는 안 좋은 말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혼혈 연예인 전성시대가 열렸지만 인식 개선은 여전히 절실합니다. 여자 흑인 애가 있었는데 막 흑누나라고 막 이렇게 놀리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들어도 막상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. TV조선 신환순입니다.